배부르게 밥을 먹은 지가 언제더라. 기계덩어리 팔자가 더 낫네. 제공되는 식사는 모두 정량이에요. 그 정도 먹어서는 기운이 안 난단 말이야. 엔케팔린이에요.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추출했던 에너지죠. 이전 엘사말이군요. 특이점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들었어요. 엘사가 몰락한 지금은 자네밖에 남지 않았지만. 맞아요. 그래서 지금은 구하기가 꽤 힘들어요. 하지만 메피스토펠레스는 신체에서 엔케팔린을 강제로 추출할 수 있죠. 네. 엔케팔린은 뇌와 척수신경에서만 추출돼요. 특히나 생명활동이 있을수록 효율이 좋죠. 그럼 해당 부위만 먹여도 되는 거 아니야? 라기엔 피와 근육도 연료로 쓰일 수 있어요. 엔케팔린이 시동과 추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머지 생체 물질은 순항할 때 사용되죠. 엔케팔린이 되도록 천천히 소모되게 하기 위한 설계죠. 하이브리드요. 뭘요? 파우스트는 고생하지 않는답니다. 고생은 우리가 하고 있지. 이봐, 관리자 양반, 또 온다고!